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1일 날 대법원 열람에 쓰던 투표지 이미지를 추정되는 그런 여러 이미지를 박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또잘 아시다시피 사진 한 장은 그한장 안에 100마디, 1000마디, 그리고 말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9월 1일 날 대법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는 배춧잎 투표지 위조 범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충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춧잎 투표지의 위조 범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숨겨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아주 애틋합니다. 어쨌든 인쇄된 사전투표지란 것을 숨기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식하고 무자비한 배춧잎 투표지를 위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하는 자료는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 장소에서 확보된 검정 목적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갈색 테이프가 붙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찢어진 사전투표지를 붙이기 위해서 갈색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본드가 사전투표지에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사전투표지가 찢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갈색 테이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그런 투표지로 교체할 수 없었던 것은 QR코드의 일렬번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찢어진 사전투표지를 웬만하면 그냥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유효표로 처리된 이상한 기표 도장입니다. 이상한 모양의 기표 도장이 연수울에서 수천 장 이상이 나왔고, 또 양산울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7천 장 가운데 3천 장 이상이 이상한 그런 기표 도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참관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심 대법관은 대부분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역 기표 도장은 지름 1cm의 원형이고 그리고 0.7cm의 원형 이런 부분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찍다만 기표인, 여러분이 지금 이미지로 보시는 그냥 찍다만 기표인은 주로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찍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대부분 투표인은 정성을 들여서 찍습니다. 이런 기표인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기표인이라는 것은 찍다만 약간 정도만 인주가 묻은 그런 경우는 대량 그런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보통 투표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공직선거법은 비국역 기표 도장은 반드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사실을 대법관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 기표인이 인쇄 흔적이 뚜렷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과 다른 색들이 사전투표 관리관란에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루페 확대경을 확인해 보면 검시의 인쇄인지 아니면 프린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 범짐 현상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번 미래통합당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투표용지 끝단에 붙어 있는 테이프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프린트 용지의 경우는 상하가 절단되기 때문에 상하쪽에 위와 아래쪽에 테이프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쇄소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에 테이프를 붙여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인쇄소 출신의 사전투표인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좌우 여백이 확연히 다르게 잘린 사전투표지입니다. 배춧잎 투표지보다 더 위력적이고 더 아주 강력한 것은 인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단,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다르게 잘린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아주 좋은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더욱이 아주 극적으로 좌우가 다르게 잘린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위조투표지 사례로. 프린트의 경우는 결코 좌우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례는 한 장소에서 급하게 대량으로 기표를 한 사전투표지입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만들 때는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한 장소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수천, 수만 장의 기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은 기표 도장의 일부분만 인주가 묻는 것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경우로 빠르게 많은 표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유권자들은 몇년 만에 한번 정도 투표소를 찾기 때문에 자기 표를 굉장히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만년 도장을 굉장히 정성껏 좌우에 골고루 찍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인 그런 기표 도장은 동그랗게 그렇게 잉크가 제대로 묻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기표 도장 모양이 모두 다른 경우의 사전투표지입니다. 국외 기표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한 기표 도장 모양이 많이 이번에 재검표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서 대량으로 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주 빠르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상한 기표인 그런 도장, 투표지들입니다. 아무튼 인천 연수을이든 양산을이든 영등포이든 간에 모두 이상한 투표지에 망국박람회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의 유형, 패턴은 다 비슷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